언니 포막의 시작. 뜬금없이 키자마자 바로 시작하기. 빗질부터 먼저 해주면 좋겠죠? 발바닥에 카메라 스탠드 따위 없다. 락밴드 머리만 이렇게 돼있어. 이 머리 푼 거 보고 싶었는데 궁금하잖아요. 머리를 한번 풀어볼게요. 양갈래 머리를 지금은 이렇게 좀 묶여있거든요. 이렇게 얘를 한번 풀어주겠습니다. 따라 여러분도 같이 볼게요. 괜히 묶는 게 아닐 텐데. 그러면 한발 되는 거 아니에요? 또 좀 길어졌고. 잠깐만요. 그냥 집어넣는다. 노란색 고무 정도 돼 있었네요. 노란색. 머리색이랑 맞췄었네. 딱 귀여운. 인형 기태 정도. 이런 거 너무 귀여워. 그게 뭔데 싶더가. 머리 길어요. 반대쪽도. 오늘 내 머리 기니까 훨씬 예쁜데요. 어조성녀 마냥 돼 있었는데. 머리 핑 묶은 거는 오로리 서랍장에 넣어줄게요. 진짜 스티커로 꾸민 미니 서랍장. 저 2, 3천원밖에 안 하는 서랍장인데 오로리가 붙어갖고 되게 귀여워요. 저거 5만원, 아니 2, 3만원 파는 거라도 믿겠어. 걔 내 피셜입니다. 이거 피셜? 내 피셜. 피셜? 제 기준입니다. 다리로 정해서 머리를 빗어줬어. 훨씬 귀여운데요? 상태로. 왜 머리 긴데 짧게 묶고 다녔니? 아까야. 여기 앞머리 좀 잘라줘야 될 것 같아. 가위로 우선 짝짝짝짝 여기 자르고 옷도 좀 만들어서 입혀주겠습니다. 왜 머리도 좀 좋아요. 이거 인형 이름 아시는 분 알려주실 분. 일단은 자르고 옷 좀 새로 갈아입히고 오겠습니다. 뿅. 이 만든 인형 옷도 입혔어요. 1000원짜리에 천으로 만든 옷이고요. 접착제 없이 만들려 했는데 여기는 붙였고 나머지는 다 바느질 했고 얘는 바느질 없는 앞치마랑 바느질 없는 여기 앞치마 부분. 이렇게 치마가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이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있다. 여기 한 단 더 있어요. 보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랑 이어져서 딱 같은 천이라 티가 좀 안 나긴 하는데 인형 옷이 딱 세 개 결합되어 있는 건데 보니까 몰랐는데 여기 좀 찢어져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닌가? 아까 약간 여기 틀어져 있네. 여긴 다시 붙이든지 뭐 바느질을 하든지 해야 되겠는데요? 아닌가? 바느질을 아 틀어진 거 맞네. 아무튼 그래도 피 별로 안 나니까 PTT 다른 인형 입혀놨다가 안 어울려서 요 아이로 입혀줬는데 나름 귀엽게 잘 맞네요. 그럼 이제 머리도 좀 잘랐으니까 이 단추를 풀어도 예쁘긴 한데 따보든 뭐 묶어보든 시도를 좀 새로 스타일링을 해보려고 도전. 얼굴 마사지 좀 해야겠다. 얼굴 놓고 경락 마사지. 얼굴아 잡아줘라. 여름 느낌으로 2,000원이 1,000원, 1,000, 2,000원. 그리고 안 쓰는 인형 유품에서 제대로 입혀서 뽑아주기. 나름 귀여운 공주님 느낌입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인형을 또 꾸며주네요. 귀엽죠? 아니 말고